정치 파발마 두 분 상암동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 봉복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그러나 봉침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나는 봉침보다 만두가 좋아. 성공계 월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자, 봉침하고 만두 장착 잘 해가고 잘 오셨죠? 네. 예. 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봉화에서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인사가 봉화로 직결하고 있는데요. 모여있는 여야 인사 모두에게 확성기가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 청취자 여러분 한 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 교수님. 예.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이제 하루 종일 열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추모하시기 위해서 봉화를 찾았고요. 2시부터 공식 행사, 그러니까 추모 추도식이 진행이 되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지도부죠. 그다음에 의원들 다수가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표하고 그다음에 또 뭐 원내대표 네. 그 지도부가 참석한 것 같아요. 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걸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한 번도. 저도 안 가봤는데 최진봉은 가봤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네. 오늘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렇게 조화도 보내셨고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제가 참 이채롭더라고요. 오늘 14주기 그 주제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네. 이 주제인데 이게 저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쓰신 진보의 미래라는 저서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울림이 크다고 봐요. 어쨌든 역사는 더디지만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찰단이 이제 후쿠시마에 어제 도착해서 오늘 일 원전을 방문했다고요? 네네. 어떤 부분을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확인한 부분을 보니까 이제 오전부터 했는데 그 알프스라 그러죠. 그 다핵종 제거 장치, 그 흡착 탑 등 주요 설비와 개통 구성을 받고 그다음에 해양 방출 설비와 관련한 운전 제어실의 경보창 구성 및 제어 반응도 들여다봤고 그다음에 K4 탱크군 펌프와 순환기기도 받고 그다음에 긴급 차단 밸브와 방사선 감시기 등 이송 설비를 맡고 있는 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 전해진 소식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뭐 어디 보도를 보니까 오늘하고 내일 단 이틀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현장 시찰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건 육안으로 보는 거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눈으로 보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과학적으로 과학적 검증을 한다고 하던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오염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리고 알프스라는 처리 기술을 지나고 나면 뭐가 남아있는지 삼중수소는 남아있는 건 분명하고요. 또 나머지는 없는 건지 이런 걸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네. 물 새는지 안 새는지 저장 장치는 잘 된 이거 보러 갈 거면 사실 안 가도 돼요 그거는. 그거 뭐 그냥 보고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하고 내일은 그걸 한다고 치고. 네. 나머지 25일. 이틀 동안은 뭘 하는 거예요? 25일은 회의예요, 회의. 기술 회의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본 내용 가지고 논의를 하겠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26일에 귀국하고. 그러니까 실제 시찰한 건 5박 6일 동안 이틀이죠. 23일, 24일. 오늘하고 내일. 네, 그것도 눈으로만 보는. 근데 올해는 기술 회의. 그러니까 네. 눈으로만 본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눈으로만 본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핵종 제거 설비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한 핵종이 어떻게 이제 제거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나가는지 이런 그 과정과 각종 기기 그리고 재원 다 확인을 한대 그리고 일본 측에 또 우리가 현장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일본 측에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미공개된 자료라도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꼭 뭐 눈으로만 확인하고 입은 닫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을 닫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아니 미국이 일본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만 보고 그런 자료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번에 시료님이 받았다고 하니 그것도 확인이 안 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어디 있어요 시료? 그 시료 있다잖아요. 어디에? 아니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게요. 어떻게 알아? 아니 확인돼 있지도 않은 거 아니 있다잖아요. 어디? 아니 있으면은 정부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얼만큼의 시료가 있고 누가 거기에 참여했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일부에서 주장 일부야 이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최수영 평론가나 몇몇 보수 이 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예 이 시찰단이 뭐 같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가져왔으면 어디 있는지 밝혀야 될 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 검증을 해야지 그러면 왜 아니 있는 걸 왜 검증을 안 해요? 유국희 단장이 이번에 갔다 오면은 그 21명의 단원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보고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그 IAEA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안 봤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다 없다를 굳이 하나의 사안으로만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번에 갔다 오면은 발표할 때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눈으로만 확인하고 우리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처럼 최 교수님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입을 뻥긋 못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확인하지 실제 뭐 거기 가서 점검을 하거나 아니 점검이라면 검증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보여주는 환경들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잘 작동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보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필요한 건 달라고 한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뭐를 달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현지에서 판단해서 아니, 필요한 물을 달라고요. 오염수를 되니까. 가져와요? 자, 근데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보고라는 말씀을 최승평가 하셨는데 예. 지금 일정 중에 보고 국민 보고회가 이런 일정이 돼 있나요? 아니 갔다 오면은 어떤 형태로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갔다 오면 국회 상임위에서 차원에서 불러라서라도 우리가 들을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뭘 봤는지, 뭘 점검했는지 그리고 국민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야 설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보세요. 가기 전에 시찰단이 누군지도 안 밝히잖아요. 21명 단장 빼고 이름도 안 밝혀. 언론은 따라가지도 못해. 검증도 못해. 아니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안 들어가. 이게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밝히긴 하겠어요. 새로? 아니 밝히겠죠. 왜냐하면 아니 백서, 최소한 뭐 백서라도 나와야 될 테니까. 보고서 같은 거 되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21명의 명단을 굳이 안 밝힌 거는 아마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 신상털이 같은 거 할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문가라 그러면 우리가 존중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예산 들여서 출장 보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 내보냈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거죠. 전문가라고 해서 어떤 전문가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번에 들어간 전문가로 간 사람들이 핵융합이나 아니면 방사능 전문가면 가면 안 돼요. 해양 오염의 전문가도 가야 되고 생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는 사람도 가야 되고 그런 걸 다 포함돼 있을 거라고 그건 봐요. 그건 이제 최종 변호사의 그건 개인 생각인 것이고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발표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전문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말이죠.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또 엇갈린단 말이에요. 두 분만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의 의견이 엇갈려 지금. 자 일단 서균열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시찰단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외무성에서는 설명회라고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간 시찰을.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 관점에 설명하는 거 듣고 오는 거다. 그러니 뭘 점검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만도 이미 5번 갔다 왔대요. 대만도 시찰단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보고서 보면 대체로 설명만 듣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온 것밖에 없어요. 거기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찰은 가서 보고 오고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 더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육안으로 보는 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육안으로 봐가지고 그 안에 무슨 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위험한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육안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찰은 육안으로만 보는 거라니까요. 뭘 갖고 갔어요. 장비를 그다음 또 하나 시찰단 5박 6일 단 이틀만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점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오염수 시료를 IAEA를 통해서 추출해서 분석하고 있다. 아까 네. 최진근도 그 얘기했는데 근데 이 유국희 단장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주장에 대해서. 서균열 교수 이거 믿기 어려운 거다 이런 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았다 하더라도 예전에 받은 오염수로 시료를 채취했을 경우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가서 시료를 채취한다는 거 특히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핵 그 관련된 처리 1차 처리가 된 알프스에서 처리된 그 시료를 가져와서 그거에 뭐가 남아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삼중수는 남아있다고 일본도 인정했어요. 그거는 그거 외에 또 혹시나 다른 게 남아있지 않는지 그다음에 137만 톤 중에 기껏해야 몇백 리터 빙산의 일각이다. 이거 가지고 전체를 다 샘플로 가져왔을 때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 거냐는 문제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제거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오염수도 일본이 준 거니까 이게 과연 정말 오염이 제일 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탱크 안에 어느 부분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여러 탱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중에 어느 탱크에서 채취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작위로 하든지 아니면 샘플을 각각 탱크에 조금씩 모아오든지 이런 방식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본이 자기들이 찍어서 갖다 준 거라고 하면 과연 전체
전체의 오염수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걸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본 보도에 따르면은 이 도쿄 전력에서는 일본 내에 있는 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시료조차도 안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서균열 교수 입장을 좀 들어봤고 그럼 이제 반대쪽 주장을 좀 볼게요. 영국의 앨리슨 교수 지난주에 왔다 갔잖아요. 네네. 오염수 국회에 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도 난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의 근거는 뭐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저기 방사선 핵물리학 분야 40년 연구자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그 말하자면 옥스퍼드 대에서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1리터뿐만 아니라 10리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주장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그 이른바 그 알프스 그 다핵종 제거 장치를 통해서 이미 다 나왔다 그러면은 세슘 137이나 방사능 물질이 다 필터링이 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는 사실상 그게 필터링이 된 물이기 때문에 자신은 삼중수소 정도만 남아있다고 그러면 다 마실 수 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 정도는 몸에 들어가도 다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알프스를 통해서 필터링된 물이라면 나는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도 마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물론 그것이 다 제대로 정제된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앨리슨 교수도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 장치를 통해서 필터링했다 그러면 그거는 믿어도 될 수 있는 물인 것으로 본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중수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참 어려워요.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서균열 교수 포함한 전문가들은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고 그래요. 네,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알프스인지 뭘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게 100%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양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기계적으로는 그러니까 알프스 기계나 이런 걸로 1만 톤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서근영 교수 말에 의하면. 그러나 일본 오염수가 137만 톤이래요. 이걸 30년 동안 내보내요. 그럼 과연 다 걸러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 그러니까 30년 동안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30년 동안 우리 주변에서 계속 오염수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잔해물도 있다는 거죠. 핵연료 찌꺼기라든지 철근 찌꺼기 빗물 여기도 오염될 수 있잖아요. 이런 잔해물들이 모래 자갈 포함된 지하수에 유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필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잘 걸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완벽하게 앨리슨 교수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걸러질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30년 동안 방류해야 된다면은 두 분은 66 말띠니까 네. 30년에 방류 종료되는 것까지 보고 네? 아마 그 전에 부고장 날라갈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전에 부고장이 날라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찰단이 어제 일본 도착해가지고 이 KBS 아까 어느 말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놀랐어요. 그 버스가 이제 일본 외무성 앞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회의들을 하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기자들이 쫓아가니까 버스가 막 도망가요. 대표단인데 시찰 네. 대표단인데. 네. 근데 사실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게 지금 네. 유국희 단장이 그 단장 자격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혼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장 네. 정도가 원보이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목소리요? 예, 그 네. 거기서 다른 사람 여러 사람 인터뷰해서 혹시라도 또 다른 얘기가 나가면 또 그게 뉴스가 되니까 그래서 단장이 대표 자격으로 아니 그건 좋은데 네. 왜 얼굴을 안 보여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왜 도망을 가? 뭐 얼굴 한번 뭐 잘못했어요? 아니 뭐 잘못된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도망을 가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보이스는 네. 그 사람들 인터 인터뷰를 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서 걸어가는 거 찍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피하고 이러는 건 대단히 아니, 이상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렇게 자신 없이 어떻게 시찰을 하러 갔을까. 검증이냐 시찰이냐 이거 논란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왜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분들이 떳떳하게 못할까. 이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 있으면은 떳떳하게 가겠죠. 아까 그 앨리슨 교수처럼 가서 그냥 나도 1리터 한번 여기서 먹어주겠다. 처리수 가져와라. 예를 들면
그래서 먹고 막 이러면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시음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시음단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러잖아요. 지금 앨리슨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리터라도 먹을 수 있다.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본인들도 이게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국민적 아니면 관심에 대한 했다고요. 부담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적 갔다 관심에 와서 제대로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가는 과정 자체 얼굴 보여주는 게 그게 본질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 제 말은 네. 갔다 와서 지금 최수민 평론가 말처럼 갔다 와서 그분들이 다 공개할지 아니면 유키 단장과 나와서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공개 안 한다면 갔다 와서 보고할 때도 유키 단장 혼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그걸 얼굴을 안 보여주고 뭐 아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무슨 얼굴을 보여줘라 안 보여줘라 문제가 행동 자체가 대단히 자신감이 없는 행동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 이 사람들도 가면서도 얼마나 찝찝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조심스러운 행동이죠. 무슨 조심스러운 의심스러운 행동입니까? 아니 조심스러운 행동이 뭐 자기를 위해하려고 하는 것들 네. 카메라 찍고 있는데 도망을 갑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버스가 피하고 지금 사람이 오늘 피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봉화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야 인사 모두에게 확성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가짜 악수하지 말고 진짜로 악수하세요. 끝없는 정쟁 이젠 그만두고 서민 민생 좀 챙겨주세요. 의원님들 제대로 좀 합시다. 김남국 의원은 불참인가요? 여당에게 소통하시오. 그리고 정직하세요. 여당한테 소통하라 정직하라 이런 말씀 확성기로 해주고 싶다는 거고요. 또 방송 듣고 계시다가 혹시 시찰단에 검사를 보낸 거 아닌가요? 오. 이게 뭔가 이 사안이 딱 뚜렷하게 이 결론이 나질 않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음모론이 생기는 거거든.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찰단에 국민의 의사는 없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그렇게 숨기고 감추는지 또 숨기고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던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민노총 집회 야간 집회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에서 민노총 집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지만 그러나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은 그것을 또 지켜야 하고 또 지키는 과정에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해달라가 오늘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더라도 네. 그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그렇죠. 주면 안 된다. 1박 2일 이번에 노숙 집회 얘기한 거죠. 이게 요지인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야간 집회 금지하는 예. 법안 국민의힘에서는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애매한 게 왜냐하면 야간 집회 금지라는 게 밤 그렇죠. 자정부터 예, 이제 새벽까지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정까지라고 이게 애매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속 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서 야간 집회를 좀 제재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통과가 안 되잖아요. 뭐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과반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국민의당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한 얘기 같아요. 네. 자 야당의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적 권리 요거를 퇴행시킨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간의 집회를 금지하면 헌법에 보장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그래서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전에 집시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몰 일출이었어요. 일몰 이후에는 집회를 못하고 일출 때까지 집회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법 바꿔라. 라고 14년 전에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을 통과를 안 시킨 거죠. 왜 법을 그 세부적인 법을 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죠.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2시부터 6시까지 집회 못하게 하겠다. 이건 헌법적 권리를 위배하는 거잖아요. 침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법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불법적 행위가 있거나 집회를 하는 과정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법에 맡겨 그냥 거기는 처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회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왜 그게 방해가 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하는 거라고 하면 그건 무한정으로 보장돼야 된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집회의 성격과 목적과 다르게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뭐 문제를 발생시키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정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회 못해 이렇게 하는 건 헌법의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 공권력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 사실 술판 1박 2일 동안 밖에서 술판 벌리는 그 노점 집회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 국민들이 알잖아요. 본인들이 얘기를 낮에 다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난 5년간 공권력이 좀 아주 무뎌졌다는 거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부여한 법이 허용한 데에서 공권력이 강력히 집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이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뭐 최 교수님 말에 동의하지만 1박 2일 노점 집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속을 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느슨한 공권력을 행사했던 이유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저렇게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집회를 좀 하는 것에 대해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거리두기 안 하고 제대로 안 한 부분에서 집회를 좀 막으려고 했었었죠. 그때도 그리고 막 물리력을 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왜 막냐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큰 화분 같은 거 일부러 배치해 가지고 물리력으로 막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집회와 결사 의전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했고 사실은 좀 선을 넘는 부분들이 구구 집회에서 있었던 것도 분명해요. 그럼 뭐 방역법 위반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고소도 당하고 이랬지만요. 백남기 농민이 또 그 그랬었죠. 물대표로 그렇게 직접 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누군가 한마디 했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철회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위를 진압하고 물리력을 통해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방법을 조치할 때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분명히 지금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도 경찰이 서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답답해하는 거죠. 그럼 공권력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힘이 하여튼 새벽 집회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그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나온 건 없는 거죠 정확히? 민주당은 반대예요. 반대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서 특정 시간에 집회를 못하게 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듣고 계시다가요 이런 저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시찰단 이름도 모르는데 쓴소리해도 되나요? 대상이 무명이니 대상을 누군지 모르니까 쓴소리해도 된다 이런 말씀 같고 버린다는 건 뭔가 이상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도쿄전력을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런 문자도 있어요. 땡벌 교수님 굿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또 최수영 평론가님 애쓰시네요. 아 힘들겠다 네. 이런 뜻이죠. 힘들어요.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이거 관련해서 이제 법이 생깁니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등록하기로 이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 다 재산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번에 이제 네. 김남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해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의무화되더라도 이게 세상에 국민한테 알려질지 이 여부는 불투명한 거예요. 가상자산의 특성상. 예, 그 더군다나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한 재산 내역의 공개 여부와 범위 이런 거는 국회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예. 이게 국회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아직 해당 규칙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규칙이 돼야 이게 이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빨라야 내년 3월에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규칙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무슨 뭐 USB에다가 가상 자산을 담는다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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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며 아무리 압수수색을 해도 예. 예?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법안 추진이 사실은 이게 2018년부터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늑장 대응이냐 이런 비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요 어떻게들 보시는지 자, 두 분
견해 좀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벌써 이 법안이 유사한 게 세 건이나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논의를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지금 우리가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서 한다는데 늘 이렇게 국회는 늑장 대응해요. 왜냐하면 다 알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 그런데 다 쉬쉬하고 일단 폭탄 피하듯이 돌리다가 이렇게 결과 맞은 거 아닙니까? 반성해야죠. 여야가 제대로 일 안 한 부분은 뭐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여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치르고 이러면서 젊은 층에 대한 어떤 눈치보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당시에는 젊은 층을 누가 끌고 가느냐가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고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뭐 젊은 층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을 만들고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방송 듣고 계시다가요. 집회 금지면 그럼 전광훈 목사의 집회는 괜찮습니까? 또 다른 분은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뭐든 이익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이익을 볼까요? 예. 자, 두 분도 청취자처럼 한 줄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여야 의원 참석했는데 여야 의원들을 향해서 한 줄 평을 날카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봉 교수가 먼저 봉침 날려주세요. 3, 2, 1.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통합, 협치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동서화합도 노력을 하셨고요. 제발 여야 통합, 협치 좀 하세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 봉침을 날렸습니다.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자, 만두 한번 날려보세요. 3, 2, 1.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상식과 공감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 두 원칙 꼭 기억하십시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해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올 줄 알아. 확실하게. 자, 정치 밥을 마.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